일부 남부지방에는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30에서 70mm,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는 10에서 40mm, 제주도와 강원도 영동, 충청남도와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강원도 영서 남부는 5mm 안팎 정도입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이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해상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는데요. 남해 먼바다와 제주 전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29도, 청주 2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전라남북도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0도, 부산 21도, 한낮 기온은 대구 25도, 전주 26도, 부산 24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